사실 엄마한테 제가 몇 년 전부터 네. 백내장 수술을 하셔라 하셔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 너무 무섭다고 계속 밀어오셨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수술하시고 나서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B&B 단과의 최한리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보니까 렌즈 삽입술만 2,000건, 예, 그리고 백내장 희석 교정술만 1만 건 이상 집도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력이 최한리 원장님도 수술을 받으셨고 또 어머님도 또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대학생 때 이제 네. 친구 아빠가 라식 네. 수술을 해주셨고요. 저희 엄마는 올해 2024년 5월 어버이날 기념으로 제가 엄마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직접 해드렸군요. 네. 이야, 정말 굉장히 효녀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야기 들어봐도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백내장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네, 찾아와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엄마도 이제 딸이 매일 막 눈썹 수술을 20안, 30안 이렇게 하는 안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백내장 수술을 이제 받는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네. 이제 눈이 워낙 예민한 신체 조직이고 또 네.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제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네.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술 당일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당일에 병원에 딱 도착하게 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일단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네. 이제 전신 상태가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혈압이나 체온, 맥박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문제가 없으시면 네. 이제 수술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눈에 눈동자를 키우는 산동제라는 안약을 넣게 되고 보통 다른 수술할 때도 수술하는 의사 눈에 그 수술 필드가 잘 보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안과 수술, 특히 백내장 수술에는 백내장이 이제 수술하실 분 눈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백내장을 이제 노출하는 이런 전처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산동제를 넣고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마취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이 안과 수술은 마취가 좀 다르죠? 안과에서 하는 마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수술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뭐 네.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전신 마취를 해달라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지난번에 이제 엄마는 눈에 주사로 마취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요즘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마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안약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는데요. 마취 안약을 이렇게 눈에 뿌릴 경우에는 네. 이제 비교적 강력하고 빠른 시간에 마취가 됩니다. 예전에 시행하던 백내장 수술들은 이제 수술 시간이 비교적 더 길고 이제 또 눈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이제 마취 주사를 통해서 마취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술 수기도 많이 발전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런 그 점안 마취로만도 이제 충분히 수술을 아프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취가 되고 나면 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다치면 사용하던 빨간 소독약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포비돈. 네, 포비돈, 뭐 네. 베타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네. 이제 이 빨간 소독약을 눈에서 안과에서도 사용해요. 그래서 눈꺼풀을 포함한 눈 주변과 네. 그리고 눈알 안까지 빨간색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을 네. 하게 되고 네. 소독을 마치면 이제 눈을 벌리는 기구로 수술할 눈을 이제 뜬 상태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하다 보면 눈을 뜨고 있으니까 네. 수술 과정이 다 보이겠네요. 수술을 안 하는 눈은 이렇게 가려놓고 네. 이제 수술을 하는 눈은 이렇게 벌려놓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 전에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 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기구가 뭐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흐리게 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수술을 시작하게 되면 네. 이제 눈 앞에 보이는 불빛을 이제 보시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 그럼 그 불빛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수술 장면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취가 소독까지 다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백내장을 없애야 하는데 백내장을 없앨 때는 어떤 과정을 겪나요? 자, 눈의 구조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눈 맨 앞은 각막이고 요 뒤에 홍채 조직이 있고 그보다 더 안쪽에 이렇게 백내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백내장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캡슐, 다시 말해서 탄성이 좋은 투명 랩 같은 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지름이 약 9mm 정도 되는데 이제 까만 눈동자인 성인의 평균 각막 크기가 요게 11mm에서 12mm 정도인데 이 백내장을 통째로 꺼내려면 요 작은 눈에서 이제 1cm를 이제 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크게 절개를 했었는데 백내장 수술 기술과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백내장을 눈 안에서 조그만 조각으로 이렇게 부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절개하는 게 아주 1cm까지 절개 안 하고 작게 절개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절개는 각막 절개가 2mm에서 3mm 정도 절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할 때 쓰는 이제 블레이드 칼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 블레이드의 이 길이 넓이가 2, 3m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작게 구멍을 만들어서 아까 백내장이 투명 랩으로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집에서 모형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요게 백내장이고요. 요게 투명한 비닐 랩에 쌓여 있는 상태의 백내장입니다. 이 투명 랩 앞쪽을 요런 식으로 동그랗게 열어서 백내장 수술 기구가 이 백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음파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작은 조각으로 백내장을 쪼갠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얀 백내장 내용물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 백내장 싸고 있던 이제 이 캡슐, 이 주머니는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캡슐 주머니 안에 요게 이제 캡슐 주머니라고 해보면 여기다가 인공수정체, 이 주머니 안에 인공수정체를 잘 넣어주어야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수술방에서 사람 눈에 넣는 인공수정체를 요 모형이고 한번 준비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작죠? 이 동그란 부위가 한 6mm 정도 되고요. 이 인공수정체가 요 캡슐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캡슐의 중심부에 잘 고정이 돼 있도록 팔이 이렇게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네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공수정체까지 넣으면 이제 수술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인공수정체를 넣고 옛날에는 이제 크게 쬐으니까 막 꼬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2, 3mm 정도 절개로는 이제 꼬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내장을 딱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 삽입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공수정체를 꼭 넣어야 되느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간혹 받는 질문인데 이제 백내장으로 변하기 전에 이 조직은 원래 이제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라는 조직이었는데 이 수정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내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의 수정체를 넣어주어야 이제 빛을 모아서 앞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으면 앞을 잘 보실 수 없어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넣으셔야 됩니다. 인공수정체가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 들어가면 왠지 이제 이물질이니까 이게 막 이물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물감을 느끼는 거는 이 눈 밖에 있는 각막의 지각신경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눈 안에 있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이물감을 느끼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나요? 이 인공수정체를 주머니에 이렇게 잘 넣어놨는데 환자분이 누워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잘 넣어놨는데 이제 막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면 얘가 이 주머니를 막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술하고 나서 한 얼마간은 사실 누워서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하시면 이제 집에 가서도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의학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원장님이 해주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만족하셨는지 아니 불편한 점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엄마한테 제가 몇 년 전부터 네. 백내장 수술을 막 하셔라 하셔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 너무 무섭다고 계속 밀어오셨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수술하시고 나서는 이제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고 하셔서 굉장히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고 아.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내장이 생기시면 사실 엄마 옛날부터 선글라스를 굉장히 즐겨 쓰셨는데 백내장이 네. 이제 이렇게 뿌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면 잘 안 보여요. 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제 선글라스를 거의 못 끼셨는데 네. 이제 선글라스 다시 낀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아, 네. 그리고 외출하실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엄마, 아빠 나이 되시면 이제 가까운 곳 보시려면 돋보기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외출하실 때 돋보기를 원래 챙겨 다녔는데 이제 돋보기 대신 선글라스 챙겨 다닌다. 아. 이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조금 더 젊게 사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사실 저도 뿌듯하고 좋고요. 다행이에요. 자, 사실 저희 그 가족 중에서도 예, 백내장 수술을 여기서 받았었어요. 데이비 단과에서 네. 만족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백내장 수술 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